네, 안녕하세요. 마술사 정병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 꿈 말고요. 여러분들이 꿈이라고 하면은 장래희망 그리고 목표를 꿈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 꿈은요, 바로 마술사가 되는 거였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17년 전에 마술 공연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술사는요, 비둘기 마술 그리고 멋진 실크를 이용한 마술, 지팡이를 이용한 마술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신기한 나머지 그 마술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봤던 마술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런 마술을 보고 제가 마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술 연습을 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마술을 보여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축제 공연 때 제가 이제 무대에 서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축제 무대는요, 가까이서 하는 마술이 아니라
굉장히 큰 무대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큰 마술을 할 수가 없을까?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봉투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봉투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안에다가 제가 과자통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봉투 속에 과자통을 넣고 신호를 주면 사라지는 마술을 하면 관객들이 굉장히 신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라지는 방법을 간단하지만 이렇게 한번 없앴습니다. 그런데 과자통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기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맥주병을 이렇게 봉투 속에 넣고 사라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맥주병이 조금 무겁기 때문에 제가 연습을 하다가 떨어져서 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관객분들이 잡고 있다는 걸 의심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자통과 그리고 맥주병을 같이 하면은 굉장히 신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개를 가지고 맥주병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과자통을 보여주고 과자통을 뺀 상태에서 맥주병을 사라지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나 잡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속을 보여줬더니 와우, 굉장히 또 신기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의심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마술사 데이비드 카퍼필드도 내한 공연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통 속에 맥주병이 들어있다는 걸 쉽게 눈치를 채고 그리고 공연 중에 이렇게 큰 소리를 말을 해서 실패를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관객분들에게 맥주병과 과자통을 보여주고 과자통 속을 확인을 시켜주고 맥주병을 없애면은 굉장히 신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신호를 주고 맥주병이 사라지니까 네, 아무래도 박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친구들은 또 제 손을 보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 걸 눈치를 챘던 거죠. 제가 이렇게 아무리 손을 놔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저는 마술사입니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은 잡고 있다고 믿으시는 분도 있지만 마술이 마법처럼 정말 이루어진다고 믿으면요, 어쩔 때는 이렇게 맥주병이 완벽하게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축제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마술에 더욱더 맞아서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도 슬럼프가 왔습니다. 아, 마술을 하기 싫다 그런 슬럼프가 아니라 마술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야, 굉장히 재밌는 거야.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술은 굉장히 신기한 거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술이 신기해야 된다 아니면 재밌어야 된다,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먼저 재밌는 마술, 코미디 마술을 보여줄 겁니다. 마술사 이영규입니다.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신기한 마술 그리고 재밌는 마술이 함께하면 더욱더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연을 만들고요. 네, 하지만 여기서 또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희 마술사들이 또 지방에 있는 마술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진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찍기 위해서 또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여유치가 않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생각한 게 세계 대회를 나가면 되겠다. 그래서 2007년도 때 이제 일본 국제 마술 대회를 시작으로 여러 대회를 나갔습니다. 그때 카드 마술과 비둘기 마술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카드 마술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드 마술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 마술과 비둘기 마술로 2007년도에 굉장히 놀라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아무래도 운이 좋아서 이렇게 1등이라는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도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술을 할 때 조금 더 관객들에게 진정성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마임 그리고 연기가 마술에 들어간다면 더욱더 멋진 공연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후로 마임과 연기 연습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마임과 마술이 만나면 어떤 내용인지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 마술사입니다.
어떻게 마임과 마술이 접목된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네, 더욱더 신기하죠. 이렇게 혼자서 또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팀을 만들었습니다. 뭔가 같이 의논하고 그리고 같이 공연을 만들고 그리고 서로 공연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파트너, 그래서 S2Magic이라는 팀을 만들었고요. 또 저희에게 또 청춘 마이크라는 또 좋은 무대를 주셔서 오늘 또 새로 만든 공연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받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yes. Well, looky here, looky here. What do we have? Another pretty thing ready for me to grab. But little does she know that I'm a wolf and she's clubbing. Cause at the end of the night it is her I'll be holding. I love you so. Hey, that's what you'll say. That's what you'll say. You'll tell me, baby, baby, please don't go away. Run away, baby. The fall put my spell on you. You better get away, get away.
you so. That's what you'll say. You'll tell me, baby, baby, please don't go away. But when I play, I never stay. So every girl that I meet, yeah, this is what I say. Run away, baby. The저희가 준비한 맛을 재밌게 보셨나요? 네, 이렇게 또 청춘 마이크의 새로운 공연을 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을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그리고 실패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니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마술을 하다가 굉장히 실패 그리고 좌절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요, 마술은 지금은 대중화가 돼 있지만 17년 전에는요, 마술사를 한다고 하니까 주위의 어른분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일과가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불을 끈 상태에서 연습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눈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면요, 눈이 마치 마법처럼 마법사인 줄 알았으니까요. 왜냐면요, 눈이 내리면은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드니까요. 제가 종이를 이렇게 찢었지만 이 종이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눈의 결정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불가능한 거를 도전하면 저처럼 마술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휴지 조각과 그리고 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면요, 네, 이렇게 마법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눈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하신다면요, 마법처럼 마술처럼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S2 매직이었고요. 여러분들 올 한 해 마술처럼 좋은 일 가득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